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제가 보통 오디오북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오후 8시이다 보니까 끝인사 말을 할 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고 밤 시간이실 테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보다는 조금 다른 인사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일 뒤에 제가 하는 멘트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오늘은 권여선 작가의 단편 소설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이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읽기를 시작해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 권여선. 오랜만인데도 전화를 받자마자 금세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특이하거나 개성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평범한 음성이었지만 아 하고 2-3초 만에 알아들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 미묘하고 독특한 머뭇거림이 실핏줄처럼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음색은 순간적으로 내 시간을 정지시켰다. 전화를 받기 전에 나는 며칠 뒤가 생일인 미영 씨의 선물을 고르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있었다. 전데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번쩍거리는 팝업 창들이 순식간에 산산이 흩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말이나 음성에 특별한 점은 조금도 없었다. 조금 급하고 부스스한 느낌을 주는 전대요였다. 그런데 그 평범한 말 속에는 이 말을 서늘하게 만들면서 무언가 저편에서 크고 깊게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는 돌연한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동굴 입구에 서 있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바람을 맞으며 서 있고 싶다는 생각과 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유혹 사이에서 2-3초 망설이는 사이. 어둠에 눈이 익으면서 동굴의 내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입안 동굴에서도 흐릿한 발음이 몽글몽글 반죽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불현듯 침 놓은 자리처럼 머릿속이 따끔해지면서 별처럼 또렷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도우. 내 혀가 날렵하게 발음을 만들어냈다. 도우씨? 네, 도우예요. 내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라도 주듯 잠시 틈을 둔 후 도우가 물었다. 잘 지내시죠? 네, 도우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머릿속은 멍한데도 말은 뻔뻔한 벌레처럼 슬슬 기어나왔다. 어머님, 아버님도 안녕하시죠? 그렇지요, 뭐. 도우는 자기 말이 무성의하게 들릴까 걱정스러웠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잘 계세요. 그만하면 아프신 데도 없는 편이고요. 다행이네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랐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줄곧 연락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왜 이제야 연락을 하는지 서운하기까지 했다. 도우와 의례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늘고 팽팽하던 긴장감이 조금씩 나른하게 풀어졌다. 깨진 밀어볼 파편처럼 산산이 흩어졌던 쇼핑몰 화면도 다시 제 모습을 찾았다. 화면 가득 현란한 쉼표 모양의 형상들이
잔뜩 떠올라 있었다. 이건 대관절 무엇일까 하고 나는 낮잠에서 깬 사람처럼 어리둥절했다. 어제 엄마가 꿈을 꿨다고 그래요. 도우가 옆집 축사 소식을 전하듯 툭 말을 던졌다. 무슨 꿈을요? 도우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엉뚱한 말을 했다. 제주도에 한번 오세요. 내가 대꾸하기도 전에 그 대꾸가 두렵다는 듯 도우가 서둘러 말을 이었다. 꼭 한번 봐야겠다고 엄마가 자꾸 애처럼 졸라서 그러는데 한번 내려왔으면 싶어요. 도우는 몇 초 동안 말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우의 어머니가 내 꿈을 꾸었단 말인가? 나는 도우의 뒷말을 기다리며 노트북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생각이 났다. 형형색색의 쉼표처럼 고부라진 형상의 이것들은 수십 종의 빈이었다. 나와 교대로 상근하는 미영 씨의 생일 선물로 큐빅이 박힌 비니와 여름용 망사 비니 중 무엇을 주문할까 망설이던 중이었다. 그러니까요. 머뭇거리던 도우가 갑자기 허공을 베는 어조로 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아, 그냥 언제 올 수 있어요? 바로 못 오나요? 못 올 거면 지금 얘기하고요. 출발 신호를 받은 육상 선수처럼 말이 곧바로 튀어나갔다. 내일 갈게요. 휴대폰 저편이 조용했다. 도우 씨? 내가 부르자 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요? 도우가 물었다. 네, 내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괜찮죠. 괜찮고 말고요. 출발 시간 알려주세요. 제가 비행기 티켓 예매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내가 예매하고 시간 알려줄게요. 그럼 엄마가 안 좋아할 텐데. 도우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게 더 편해서 그래요.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되죠? 도우는 계속 아 진짜? 아씨 진짜 안 되는데? 하더니 통화를 끝내기 전에 어린애처럼 조바심을 치며 말했다. 그럼 빨리 와야 돼요. 진짜? 나는 전화를 끊고 항공사에 접속해 다음날 오전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았다. 가까스로 11시 45분 발 저가 항공의 여분 좌석을 예매할 수 있었다. 나는 도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넣고 담배와 라이터, 얇은 과오로 잡지를 들고 일어나 사무실 왼편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에는 옥상과 연결되는 좁고 낡은 철제 계단이 있었다. 녹을 덮기 위해 초록색 페인트를 두껍게 칠해 놓았지만 속에서 녹이 일어나며 페인트를 들어올려 전체 표면이 우둘투둘했다. 계단은 발을 딛는 곳이 과자 틀처럼 동그랗게 뚫려 있어 옥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위태로웠다. 그래서 주로 계단 아래 턱에 앉아 담배를 피웠는데 엷은 빛깔 치마를 입은 어느 날 치마 뒤에 맥주캔 모양의 동그란 구멍이 두 개 찍혀 있다고 미영 씨가 알려준 후부터는 늘 깔고 앉을 것을 준비했다. 얇은 잡지를 깔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계단 좌우폭이 좁아 마치 강의실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담배 연기는 건너편 건물이 자줏빛 기와 지붕으로 날아갔다. 자줏빛 지붕 너머로 낡은 고층 아파트의 다닥다닥한 베란다가 보였다. 이 동네는 너무 낡고 남루해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담배를 꽁치 통조림 캔에 눌러 끄고 고개를 들었다. 아파트 너머 하늘은 언제나 희끄무레했다. 문득 하늘색, 살색 이런 색깔들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났다. 정확히 말하면 그 색깔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름들이 사라졌다. 존재의 소멸보다 이름의 소멸이 왜 더 축축하고 허무한 느낌을 줄까?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름이 사라지면 불러 애도할 무엇도 남아있지 않아 그런 것 같았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을 말끔히 비우려고 노력했다. 잘 되지 않았다. 담배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나는 가끔 짤막한 환각 상태에 빠져들 때가 있다. 얼마 전에는 임종을 앞둔 노파가 되어버린 환각이 왔다. 그때의 강렬한 육체적 실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피부는 젤리막처럼 하늘하늘해지고 근육은 탄력이 빠져 주머니처럼 늘어졌다. 뼈는 철제 계단처럼 삭고 녹슬어 시디신 느낌이었으며 입술은 마른 꽃처럼 바삭했고 귀에는 이명이 울렸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도저히 무엇이라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입자의 쇄도와 같았다. 책에서 본 원소 모양이나 상형 문자처럼 생긴 무수한 형태들이 내 귀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데 마치 내 귀가 블랙홀이 된 느낌이다. 노파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내가 환각 속에서 체험한 느낌과 비슷할까? 그때 나는 노파의 환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다. 거의 눈으로 발버둥을 치는 수준이었다. 간신히 눈을 뜨고 난 후에도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맹렬한 추스름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서서히 손끝과 발끝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감각을 팽창시켜 내 육체를 회복하려 했었다. 환각이 사라진 후에는 늘 그렇듯 깨진 파편처럼 날카로운 현기증이 찾아왔다. 흐릿한 하늘과 낡은 고층 아파트와 건너편 건물의 기와 지붕이 폭발하듯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왼쪽 창가 자리에는 핫팬츠 차림의 여자아이가 핸드폰을 달랑달랑 흔들며 앉아있었다. 귀를 뚫고 목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었지만 청색 핫팬츠 아래 드러난 허벅지에 가뭇한 솜털이 돋아있고 땀띠 자국이 보이는 게 10대의 살갗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진 점인지 나빠진 점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나보다 어린 피부, 내가 겪어온 피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여인이 40대인지 50대인지는 헷갈리지만 옆자리 아이가 10대라는 데는 아낌없이 내기를 걸 수 있을 정도다. 내 오른쪽 복도 자리에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의 나이는 맞추기 어렵다. 30대 후반, 어쩌면 40대 초반쯤으로도 보이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고 들고 온 하드커버 책 한 권을 앞좌석 그물주머니 속에 비스듬히 끼워놓은 후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자세가 조용하면서도 결연했다. 좌석 간 폭이 좁아 남자가 달리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실내는 소란스러웠다. 안내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내내 남자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남자가 그물 모양의 주머니에 꽂아놓은 책을 보았다. 기우뚱하게 꽂힌 책의 중간 갈피쯤에 휴대폰이 꽂혀 있었다. 책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커버는 자줏빛이었고 귀퉁이가 살짝 벗겨졌고 책등 아래쪽에 바코드 용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같았다. 대출한 책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남자라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타입일 것이다. 휴대폰을 꺼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종료시켰다. 창가 자리의 여자애도 휴대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주위에서 휴대폰을 종료시키는 다양한 음향들이 들려왔다.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휴대폰을 끄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남자는 푸른 기운이 어른거리는 엷은 회색빛 셔츠와 얇은 여름용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부유를 과시하는 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가 항공 같은 것은 이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다. 적당한 재산과 깔끔한 정신을 가진 어떤 일에도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살아온 남자. 그러니 탑승하기 전에 미리 휴대폰을 꺼놓았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과 이륙한 후 얼마 동안 나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있는 힘껏 틀어막아도 기분 나쁜 통증은 5분 이상 계속되었다. 레이저 수술기가 두 귀 사이를 오가며 스륵스륵 지지는 느낌이었다. 통증이 사라진 후 곧 잠이 들었다. 이벤트사 여직원이 승객 여러분께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통통 튀는 목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승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제안하고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잠에서 덜 깨어 그런지 낯설고 무력한 느낌이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나는 아주 잠깐 3초에서 4초 정도 비행기가 급격히 추락하는 환각에 시달렸다. 기체가 덜컹거리고 심하게 흔들리더니 아래로 급속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내 몸도 앞쪽으로 쏠려 안전벨트가 팽팽해졌다. 내 귀 속으로는 소리라고 할 수 없는 각이 선 입방체들이 파차름을 내며 빨려 들어오고 있었다. 잠은 이미 싹 달아났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앞좌석을 부둥켜 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빠른 고갯짓으로 오른쪽 자리의 여자애와 왼쪽의 남자를 보았다. 여자애는 가위바위보에 참여하느라 오른손을 위로 쭉 뻗고 있었고 남자는 철심처럼 마른 다리를 적당한 각도로 벌린 채 꼿꼿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남자는 왠지 죽음을 바라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굳이 저가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그리하여 탑승 전에 유언장마저 작성해 두었을 듯한.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후 천천히 손발에 힘을 불어넣었다. 혀 밑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피돌기가 빨라졌다. 그리고 이내 축제의 종료를 알리듯 뾰족한 별 모양의 현기증이 번쩍번쩍 명멸하듯 찾아왔다. 여직원은 쉴 새 없이 승객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다. 가위바위보를 외치는 목소리가 쨍하게 높았고 곳곳에서 탄성과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객기에 탄 200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나와 한날 한시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한 친근감이 들었다. 마지막 세 분, 다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제주도 특산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권 한 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옥돔이나 오분자기 같은 제주도 특산물을 생각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12시 45분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자 도우가 떠올랐다. 도우는 도착 시간에 맞춰 제주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겠다고 했다. 도우를 보는 게 거의 2년 반 만이었다. 정우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이었다. 도우의 몸무게가 아직도 100kg 가까이 나가는지 궁금했다. 2년 반 전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갔다. 키가 컸는지는 잘 모르겠다. 큰 키였다는 인상이 남아있지만 어쩌면 보통 정도였는데 덩치에 압도당해 키 같은 건 제대로 따져볼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에서 봤을 때만 해도 도우는 24세의 청년이라기보다 10대의 비만 소년처럼 어리고 둥글고 착해 보였다. 누구나 도우를 보는 순간 매우 수줍음이 많은 아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 옆자리의 남자처럼 말랐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삐딱하고 능글맞은 청년이 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20대 중반의 청년에게 2년 반의 시간이란 몸무게의 반이 줄어들거나 성격이 반대편으로 구부러지는 변화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요. 도우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도우는 결코 마른 체격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예전의 몸무게에서 적어도 30kg쯤은 빠진 것 같았다. 키는 180 정도 되었는데 대학 운동부처럼 단단해 보이는 덩치였다. 내가 도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긴 처음이었다. 도우 씨 못 알아보겠어요? 살 많이 빠졌네요. 아니에요. 도우가 내 가방을 받아들다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때보다는 많이 빠진 거죠. 그때는 워낙 엄청났으니까요. 키도 더 큰 것 같은데요? 나는 조금 놀리듯 물었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도우가 손을 내저었다. 덩치에 비해서도 참 크다 싶은 손이었다. 살집도 있었지만 마디가 어찌나 굵고 단단해 보이는지 살아있는 손이라기보다 돌이나 쇠처럼 물체의 질감을 주는 손이었다. 평범하게 내젓는 것만으로도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샌들을 신은 맨발도 크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사람의 이를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도우의 이는 의외로 우윳빛이었고 초식동물처럼 적당한 크기에 윤곽도 부드러웠다.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자 무척 더웠다. 담배를 한 대 피울까 하다 그만두었다. 도우가 손을 뻗어 주차장 쪽을 가리켰다. 좀 걸어야 돼요. 가까운 자리는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주차장을 가로지르는데 금세 땀이 흘렀다. 햇볕 아래 세워둔 차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힐끗 보니 도우의 셔츠 목 언저리가 흠뻑 젖어 있었다. 젖은 셔츠 위로 전봇대처럼 단단한 목이 버티고 있었다. 예전에는 안개에 가린 산맥처럼 살집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도우의 신체 윤곽들이 우뚝우뚝 드러나 있어 새삼스럽고 놀라웠다. 도우가 나를 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도우는 웃지 않았다. 묵묵히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시키던 도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 그렇게 신기한 동물 보듯 꼬치꼬치 보지 마세요. 아, 내가 그랬었나 싶었다. 그랬을 것이다 싶기도 했다. 미안해요. 신기한 동물 보듯 그런 건 아니고 대견해서 그래요. 대견해요? 참, 그게 더 기분 나쁘네.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하기도 전에 도우가 화제를 바꿨다. 점심 먹어야죠? 엄마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런 생각조차 그만두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집이라니. 누구의 집 말인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후 숙소를 예약할까 말까 오래 망설였는데 결국 공항 근처 모텔을 예약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지는 않아요. 도우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네. 나는 낮게 대답하며 집이 아니라 식당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제주도에 내려오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도우네 가족과 훨씬 더 멀어져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았다. 식당 건물은 얌전한 2층 양옥으로 일반 주택과 비슷했다. 도우의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게 커트한 머리에 흰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언뜻 보면 내 또래 처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우리가 탄 차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가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예전에 당신의 집 마당에서 나를 처음 맞이할 때와 다르지 않은 태도였다. 그때 그녀가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여전히 50살이 넘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미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서 제법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갑자기 오라고 해서 놀랐지? 도우한테 종일 떼부려서 전화하게 했어.
바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내 손을 직접 꼭 붙잡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의 손은 뜨겁고 축축했다. 그래서 예전에도 놀랐던 기억이 났다. 아름다운 여인의 손은 왠지 나긋나긋하고 보송보송할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 사근한 말투로 이렇게 일러주었다. 내가 손발에 땀이 많아요. 때로는 불이 나서 겨울에도 양말을 못 신을 때가 있어요. 내려다보니 역시 그녀는 맨발에 베이지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 말똥한 정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게 맑고 어여쁜 발가락들이었다. 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안 더워. 이마에 땀 맺히셨는데요. 우리네는 늙어서 땀나도 안 더워. 더운 줄도 몰라. 땀이 났는가 보다 하고 그만이지. 그녀가 빠르게 말하고 웃었다. 2년 반의 세월이 새겨진 웃음이었지만 귀여운 앞니가 살짝 드러나는 게 사무치게 매력적이었다. 늙으시긴요. 아직도 이렇게 고우신데. 폭삭 늙고 싶은데 내가 잘 늙질 않아. 예전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우쭐했는데 지금은 거추장스러워. 공연히 숨기고 겸양하는 데가 없는 화법도 여전했다. 어서 와.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녀는 왼손으론 내 손을 당겨주고 오른손으로는 식당 앞 수족관을 가리켰다. 수족관 안에서 한들거리는 생선들이 마치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가금들이기나 한 듯이 친근한 몸짓이었다. 나를 한쪽에 세워두고 도우와 어머니는 나란히 무릎을 구부리고 수족관 안을 들여다보며 잡아먹을 물고기를 고르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있던 애들한테 좀 잔혹한 건 아닌가 싶었다. 뭘 먹고 싶은지 몰라 미리 안 시켰는데 명희는 뭐가 좋으니? 어머니가 무릎을 굽힌 채 고개를 갸웃해 나를 보았다. 저는 잘 몰라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시키세요. 그러자 그녀가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흉을 보듯 이렇게 말했다. 도우야, 명희 쟤는 회맛을 모르는 것 같더라. 들어가서 메뉴판 보고 시킬까? 회 먼저 안 시키고? 명희가 회 안 먹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잖아. 서울에서 왔는데 제주도 회맛은 봐야지. 그러면 좋은데 글쎄 명희는 회맛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싱싱하고 맛있으면 다 먹게 돼 있어. 모두가 너처럼 그렇진 않아. 연인들처럼 한참 동안 수족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더니 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펴고 항복을 했다. 아이, 모르겠다. 힘들어. 그럼 너희 둘이 알아서 고르든가. 그제야 나는 마지못해 진심을 토로했다. 저 사실 회 안 좋아해요. 거 봐라, 내 뭘 했니? 어머니가 내 손을 붙들고 식당 안으로 향했다. 아,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작게 툴툴거리는 도우의 말이 가벼운 공처럼 날아와 뒤통수에 톡 부딪혔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모자의 실랑이는 끝나지 않았다. 이 집은 갈치국이 최고예요.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도우의 말에 어머니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야. 먹어본 사람이나 먹지. 갈치국 그거 아무나 못 먹어. 이 집 갈치국은 서울 사람들도 알아주는 맛이야, 엄마. 하나도 안 비리다고. 안 돼. 명희가 먹을 건 명희가 알아서 정하게. 넌 가만히 있어. 그들은 마치 내 속에 존재하는 나도 모르는 입맛 두 가지를 의인화한 인물들처럼 한치의 양보 없이 옥신각신 다투었다. 조금 전에는 저쪽 입맛의 인물 편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이쪽 입맛의 인물 편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았다. 갈치국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니. 응? 어머니가 초조한 손길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많은데 잘 보고 고르지. 엄마, 다른 건 아무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집은 갈치국이 최고라니까. 도우가 득의 양양할수록 어머니는 더욱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도우, 내가 자꾸 바람을 잡아서 그래. 아니, 근데 명희, 넌 결국 갈치국을 시키겠다고? 후회 안 하겠어? 네, 후회 안 해요. 그러자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지나가는 두의 말 속에 비장의 뜻을 담아 말했다. 내가 예전에 우리 집에 처음 왔을 적에 돔 넣고 끓인 미역국도 못 먹길래. 아, 맞다. 내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튀어나왔다. 너 그때 국에 생선 넣는 거 처음 봤다고 했잖니? 맞아요, 어머니. 입장은 순식간에 바뀌어 어머니는 의기양양해지고 도우는 풀이 죽었다. 진짜 도통 맛이라는 걸 모르네. 그럼 내가 갈치국 시킬 테니까 맛이나 보든지요. 도우는 갈치국을 시켰고 어머니와 나는 서로 나눠 먹기로 하고 옥돔구이와 해물뚝배기를 시켰다. 서빙하는 여직원이 오자 어머니가 내 손을 다시 슬쩍 잡았다. 명희야, 우리 시원한 맥주 한잔할까?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살아야 여자가 쉰이 넘어도 코스모스처럼 연하고 은은한 바탕에 산뜻한 포인트를 간직할 수 있을까 싶었다. 좋아요, 어머니. 도우가 분개하며 턱을 내밀었다. 나는? 넌 좀 참아. 우리 바람 좀 쏘여주고 집에 들어가서 마시면 되잖니? 아, 나도 지금이 땡긴단 말이야. 이럴 때 도우는 영락없이 내가 맨 처음 보았을 그 무렵의 뚱뚱한 20살 사내 아이였다. 얘가 내 동생 도우. 정우의 말에 놀란 짐승처럼 제 몸 크기의 반밖에 안 되는 형의 몸 뒤에 숨은 채 나를 향해 고개를 휙 숙이던 20살 재수생 도우. 맥주를 두 컵 정도 마신 후 어머니는 도우를 보고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공항에도 못 나가고. 갈치국을 먹는 도우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나를 보았다. 미안하다, 명희야.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신대서 가방 챙겨 보내드리느라 못 나갔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게 얼마 만인데 이렇게 식당에서 참. 내가 오라고 해놓고 집에서 밥도 못 해먹이고 미안해 죽겠다. 아니에요. 도우는 그것 때문에 내내 나한테 화내고 있는 중이다. 도우는 말이 없었다. 오늘 도우의 아버지는 집이나 공항에서 나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피했거나 도우와 어머니가 나를 그와의 만남으로부터 피하게 했거나 할 것이다. 어쩌면 도우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내가 공항에서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우가 비행기표를 예매하겠다고 했나 싶기도 했다. 명희야, 천천히 마셔라. 네. 담배 아직도 피우지? 아, 조금요. 아직 끊지는 못하고 조금씩요. 그렇게 조금씩 피우는 게 좋지. 도우랑 나가서 한 대씩 피우고 와. 내 앞에서 피워도 되는데 그럼 네가 안 피우겠다고 할 테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됐다. 난 누가 내 앞에서 뭘 참는 꼴을 못 본다. 왜 날 괜히 고문관을 만드니? 도우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엄마, 나도 지금 무척 참고 있어. 그러니까 명이랑 같이 나가서 피워. 담배 말고 술 말이야, 술. 도우가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노숟가락이 상에 부딪혀 내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나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랐지만 누구보다 당사자가 가장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도우는 그 놀람을 꾹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뭔가에 단단히 골이 났다는 걸 알리려다
심약하여 스스로가 먼저 놀라버린 어린애를 달래듯 어머니는 도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자그마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도우야, 엄마 생각에 그건 내가 좀 더 참아도 될 것 같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이 녹아내릴 듯 번쩍거렸다. 땅에서 이글거리는 기운이 올라왔다. 도우와 나는 수족관 근처 파라솔 아래 앉아 담배를 피웠다. 수족관에는 똘똘하게 생긴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넙대대하고 너부죽한 게 잡아먹고 싶지도 않게 못생겼다. 숙소는 따로 잡았어요. 내가 불쑥 말했다. 왜요? 도우가 물었다. 나 그 집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도우는 어느새 가져왔는지 맥주 캔을 따고 있었다. 마시지 말아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우는 맥주 캔을 들어 반쯤 마셔버렸다. 아버지도 없는데 집에 가요. 도우가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싫어요. 가요. 엄마는 오늘 밤에 같이 잘 거라고 잔뜩 부풀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출장 가방 싸는 것도 불평 안 하고 한 건데. 그래도 싫어요. 진짜 숙소에서 자면 나쁜 사람이야, 당신. 당신? 그래, 당신. 당신이 뭐 어때서? 그럼 형수라고 해? 형수는 무슨... 나는 픽 웃었다. 찌는 듯 덥고 고요한데도 어디선가 바람이 부는지 담배 연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갔다. 그때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우리 헤어지기로 했었어요. 도우가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허공에 턴 쟤도 한 방향으로만 날아갔다. 도우가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 입을 닦으며 말했다. 그거 잘했네. 잘했다고? 사실 둘이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조금 놀라고 화가 나서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도우는 말없이 맥주캔을 자근자근 우그러뜨렸다. 말해요. 얘기해 보라니까요. 도우가 맥주캔을 확 우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안 해. 아씨, 안 할 거야. 나 화났어. 식당 주차장에 오래 세워놓았던 차는 불가마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도우가 미리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았다는데도 타보니 견디기가 힘들 만큼 뜨거웠다. 어머니는 집에 가기 전에 비자림에 들러 바람을 쐬고 가자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차마 숙소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도우는 그게 고소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모양이었다. 도우는 조금 돌더라도 바닷가를 거쳐 비자림 쪽으로 가는 코스를 잡겠다고 했다. 더운 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은 어머니는 눈길을 창밖 먼 바다 쪽에 던져두고 천천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운전을 하던 도우가 갑자기 몸을 들썩이더니 말을 꺼냈다. 참, 형이 대학원 다닐 때 여기 제주도로 답사여행 왔던 거 알아요? 나는 고개를 조금 돌려 뒷좌석에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도우의 얘기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 얘기를 중단시키지 않으려 침착하게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되도록 무심하게 들리도록 대답했다. 들은 것 같아요. 도우가 힐끗 내 쪽을 보며 말했다. 그땐 서로 자주 만나지는 않았나 봐요? 자주는 아니었어요. 나는 도우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기를 바랐다. 나중에 어머니 없을 때 해도 될 얘기였고 사실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였다. 창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손무채질을 하는데 도우가 얘기를 이어갔다. 그때 형이 답사여행 왔을 때 담당 조교가 렌트카 예약을 못했대요. 그래서 형이 여기 출신이니까 형한테 부탁을 했었나 봐요. 어떻게 형이 차 좀 알아봐달라고요.
근데 형이 빌린 버스가 하필 시외버스였대요. 사흘 내내 시외버스 타고 돌아다니는데 형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도우를 보았다. 형이, 형이 하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밝고 천진했다. 티셔츠의 목 가장자리가 푹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솟구친 목은 비 맞은 느티나무처럼 축축하고 우람했다. 나는 마지못해 물었다. 버스 운전은 누가 하고요? 운전이요? 네. 운전이야 버스 기사가 했겠죠? 아. 도우가 못마땅한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맞장구가 부족해 불만인 눈치였다. 마침내 도우가 참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일러주는 김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요. 사흘 내내 버스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태워달라고 손은 들고 그래서. 그 말에 나는 발작을 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그칠만 하면 버스 차창 밖으로 차를 태워달라고 손은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다시 웃음이 터졌다. 나도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도우가 흡족하게 말했다. 아, 어떡해. 좀 태워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웃음이 터졌다. 이렇게 오랫동안 열렬하게 웃은 게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았다. 명희, 넌 그 얘기가 그렇게나 재미있니? 뒷좌석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야 나는 웃음을 뚝 그쳤다. 네, 재밌네요. 차 안에 일순 정적이 감돌았다. 차는 뜨겁게 달궈진 도로를 차분하게 달리고 있었다. 내가 더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며 매혹적으로 웃고 있었다. 무슨 얘기? 도우가 물었다. 그 버스 있잖니? 엄마도 알아? 아니, 사람들이 막 태워달라고 했다는 얘긴 못 들었고 그 대목에서 나는 또 웃음이 터졌다. 명희 쟤를 어쩌니? 버스만 태워달랬다면 웃네. 근데 난 다른 얘기를 알고 있지. 뭔데 엄마? 사실 그 시외버스 아버지가 빌려다 준 거란다. 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내 형이 오죽 급하면 아버지한테 와서 차 좀 빌릴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단다. 아버지가 알아보니까 마침 그때가 중국인 단체 관광이 몰리는 시즌이어서 관광버스가 다 동이 났더래. 그래서 구사장이라고 아버지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버스 회사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한테 무조건 버스 한 대랑 기사 하나 내놓으라고 아버지가 윽박질러서 겨우 구해왔잖니?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형이 알아보고 빌린 줄 알았지. 근데 어머니가 웃기 시작했다. 뭔데요, 어머니? 아니, 자꾸 웃음이 나네. 나도 자꾸 웃음이 났다. 그래서요, 어머니? 어머니는 얘기를 시작하려다 또 웃었다. 아, 엄마, 얘기를 해야지. 혼자 웃으면 어떡해? 근데 내 형은 아버지가 일부러 자기 골탕 먹이려고 그런 버스 빌려왔다고. 구사장이 좀 낡고 더러운 시외버스를 내줬던가 봐. 형이 삐져서는 이런 버스로 교수님들 모시고 창피하게 어떻게 다니느냐고. 도우가 핸들을 두드리면서 웃었다. 나도 웃었고 어머니도 웃었다. 점점이 깃털처럼 흩어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분말처럼 반짝였다. 그럼 이제 비자림 쪽으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도우가 자세를 바로잡고 운전대에 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더운 한낮이라 도로엔 차들이 없었다. 차는 바닥에 착 붙은 채 빠른 속도로 달렸다. 어느새 실내는 더운 기운이 가시고 시원해졌다. 뒷자리에 어머니는 부채를 쥔 채 졸고 있었다.
나는 비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었다. 도우가 가끔 내 쪽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멍하니 앞쪽만 응시하고 있었다. 급히 마신 낮술이 어딘가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실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양은 판처럼 쭉 뻗은 은회색 도로는 끝이 물렁하게 구부러져 다음 풍경을 감추고 있었다. 그곳에 비자나무 숲이 있을 터였다. 눈이 감겼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았다. 나는 차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거대하고 단단한 물체에 충돌한 듯한 격심한 충격 때문에 깨어났다. 환각이었다. 안전벨트가 찢겨질 듯 팽팽해지는가 싶더니 내 몸이 그 안에서 사방에 부딪혀 깨진 달걀처럼 곤죽이 되는 느낌이었다. 귀속으로 용암처럼 뜨거운 용액이 세차게 쏟아져 들어왔다. 마침내 용액은 천천히 식어 젤리처럼 부드럽고 미끈해졌다. 이명이 잦아들었는지 차는 무덤처럼 고요했다. 불현듯 나는 어머니가 대관절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눈을 뜨고 손가락 끝에 힘을 주려고 했지만 신경의 회로가 끊어진 것처럼 감각이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숨을 쉬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비자나무 숲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가을 저녁처럼 어둑하고 선선한 그 숲에서 나는 도우와 함께 어머니의 꿈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정우는 어디로 간 것일까?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환각이 끝나려는 모양이었다. 환각의 종료를 알리는 뾰족한 별 모양의 현기증이 빅뱅처럼 끝없이 거대해지며 순수한 빛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웠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을 짧게 요약을 하면 한때 연인으로서 사귀었던 남자의 남동생이 몇 년 만에 불쑥 전화를 걸어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동생 이름은 도우. 그는 예전에 주인공 명희가 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을 때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찐 재수생이었죠. 그가 갑자기 자신의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다면서 그런데 그 꿈 얘기는 해주지도 않은 채 빠른 시간 안에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명희는 영문도 모른 채 내일 바로 가겠다고 하죠. 과거 애인이었던 남자의 어머니를 선뜻 만나러 비행기 예약을 할 정도라면 아마 그 이전엔 꽤 사이가 돈독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명희가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도 꿈에 대해선 여전히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명희의 애인은 답사 여행을 왔을 때 빌려서 탄 시외버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남자친구였던 도우의 형인 정우가 죽은 거고요. 그 일 이후로 명희는 그 가족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옛 친구를 만난 듯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우의 어머니가 꾸었다는 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이 명희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도 말이죠. 어쩌면 그 꿈이라는 것이 어떤 예감은 아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예감, 먼저 죽은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암시 같은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소설에선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대신에 마지막 장면을 몽환적인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사실인 듯 아닌 듯한 장면이 명희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데요. 아까 셋이서 식사를 할 때 운전을 맡은 도우가 맥주 한 캔을 다 마셨다고 했죠. 그것이 복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그것으로 인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복선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명희가 환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꿈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큰 사고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실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그들이 비자나무 숲을 구경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이 장면을 소설 제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끝내 그곳엔 가보지 못하게 된 것 같네요. 다 읽고 보니 저는 이 소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아니면 옛 연인의 가족들은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만나봐야 좋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해보는 말들입니다만 저도 궁금합니다. 이 소설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요. 소설이 늘 독자들에게 뭔가 진한 교훈을 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이 삶의 단편을 문학적인 어휘로 남기는 것인 만큼 우리의 일상이 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듯이 그냥 누군가의 짧고 빛나는 순간들을 슬쩍 공유했다라는 그 정도의 공감적인 만족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여선 작가의 끝내 가보지 못한 비자나무 숲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